국물 맛에 푹 빠져듭니다. 빠져들어요. 이게 다른 갈비찜이랑 좀 다른 게요, 랍스터랑 새우 낙지가 들어가서 그런지 바다의 맛이 아주 국물 맛이 끝내줘요. 너무 맛있어요. 매운 갈비찜에 랍스터를 어떻게 넣을 생각을 했는지 정말 궁금해요. 그러게나 말입니다. 매콤한 맛의 갈비찜에 왜 담백한 랍스터를 올려서 함께 먹는 것인지 저도 그게 참 궁금합니다. 네, 저희 가족이 외식을 하러 갔다 랍스터를 먹었는데요, 고가의 30만 원 이상의 외식비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. 우와. 그래서 제가 온 가족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하고 생각을 하다가 랍스터와 누구나 좋아하는 갈비찜이 만나서 매운 갈비 랍스터가 탄생한 겁니다. 선님 입장에서 차가운 랍스터를 대량 구매해 단가를 낮춰 맛있는 랍스터를 부담없이 즐길 수 있게 했다는 말씀. 물과 함께 혹시 모를 잡내를 잡기 위해 청주 뿌리고 나면 자자 줄을 서시오. 귀한 랍스터 1열 정대로 거의 놓아주고 딱 10분만 쪄줍니다. 이렇게 찜통 샤워를 해주고 나면 와우, 그냥 먹어도 참 맛있는 랍스터가 매운 갈비찜과 화끈하게 합방하리. 자, 역시나 손님들이 먹고 싶은 1순위는 나야나 랍스터. 뽀얀 살결만 한 입에 쏙쏙 먹으면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린다. 내려. 쫄깃한 맛을 좋아하는 당신은 보리쌀 공략 들어갑니다. 우와. 살만 잘 발라낸 다음 매콤한 국물에 척척히 적셔 먹으면 감동의 물결이 밀려옵니다. 이러니 안 말할 수 있겠냐고요. 매운 갈비찜 먹고 랍스터 먹고 국물까지 싹싹 긁어 먹다 보면은 하하, 냄비마다 구이는 건 시간 문제다. 여기 뭐 넣어야죠? 이때 외쳐주세요. 여기 볶음밥이요. 여기 볶음밥 하나요. 자자, 가게 남은 국물에 밥과 빈가루, 옥수수를 넣고 달달달달달달 볶아주는데요. 어떡해. 매콤한 국물이 밥에 쏙쏙 배어들어 우리의 입맛을 유혹합니다. 오호. 매건 랍스터 먹은 다음으로는 매콤하면서도 고소한 볶음밥으로 마무리. 밥 볶아먹으니까 더 맛있네. 아니 진짜 어디 가서 이제 갈비찜이랑 랍스터랑 이 두 개를 같이 먹을 수 있겠어요. 진짜 먹으면서 기쁨은 두 배, 맛은 네 배, 최고예요. 갈비와 랍스터의 만남을 맛볼 수 있는 곳 유별난 맛집입니다.